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하셨다. 주님이 은혜이해 우리 하나님이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베풀린 역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모시고 산으로 오셨다. 먼저 그 마리아 수녀회 50주년 설립 50주년이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저 박수 한번 쳐주시고 50년 동안 해오신 수녀님들입니다. 정말 그 50년 동안의 노고에 주님께서 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안산 그 분향소의 조문객만 50만을 훨씬 넘었다고 하고,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전국의 분향소를 다 합치면 184만 명이 조문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정도의 대형 사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조문 행렬에 참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일부터 오늘로 벌써 한 달이 되지만
온 국민의 심한 애도 불기는 좀처럼 온 나라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많은 시민들의 슬픔과 무력감이 이제는 울화와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온 백성이 정말 심각하게 속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가정의 평화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저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도와주셨던 성모님의 덕행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진 것을 흔쾌히 나누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리라.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구워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오. 아버지께서 보신 이들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선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화해의 재물로 온 세상이 평화와 구원에 이발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가는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로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녀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236번 사랑아울 어머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54번 주여 오소 오소서입니다.